지난 에피소드 이어서 진행을 계속하죠. 왜이 876이 678이 나오는지 찾아보셨나요? 그 이유는 여기 있죠. 자, 태스크 설치포에서 태스크 설치포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포 로출하고 그죠? 설치포 펑션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캐시 게스 로출해요. 캐시는 누구냐니까 요겁니다. 슬로우 캐시 슈퍼바이저예요. 슬로우 슈퍼바이저의 get 얘 로출하잖아요. 얘 로출했을 때 먼저 그 아이디만큼 슬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6대 있으면은 6초만큼 슬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립 타임에서 이만큼 슬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6초, 그리고 7초, 8초 이렇게 슬립을 하니까 들어가기는 8초, 876이 들어갔지만은 순서대로 들어갔지만은 나오기는 678 순서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 볼까요? 다음 예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스크 설치 포 벌버스 있는데 요거는 코드가 없어요. 코드가 없어가지고 일단 뺐습니다. 요 코드 없다는 걸 메모를 남겨놨던가요? 제가 보죠. 벌버스 여기 없죠. 요것도 요게 벌버스 설치 포 벌버스 얘도 없어요. 빠진가? 이 책에서 빠진 내용입니다. 자, 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건데, 이번에는 테스트 치포 미디어이고, 좀 전에 거랑 뭐 다른 거 있나요? 스트링. 똑같은 테스트 치포 같은 예제입니다. 뭐 다른 게 없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테스트 스트림 설치포입니다. 그죠? 스트림. 스트림 설치포. 그래서 설치포와 스트림 설치포 두 개의 차이점. 볼까요? 태스크 설치포는 얘고 그다음에 태스크 스트림 설치포는 요렇게 돼 있어요. 어싱크 스트림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태스크 어싱크와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의 차이점이에요. 요거를 한번 지금 말고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한 주제이긴 한데 마침 그 설명을 잘 해놓은 데가 미디엄인가 있어요. 이 책에 설명되어 있는 것보다는 미디엄에 아마 설명되어 있는 부분 찾아보자. 태스크 어싱크 태스크 어싱크와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두 개예요. 요 보시면 요저 미디엄에 엘리스 파인딩 어싱크로너스 태스크 스트림 써돼 있는 이 글이 있어요. 요거 어싱크로너스 태스크 스트림 요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상당히 정리를 잘돼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태스크 어싱크와 어싱크죠. 어싱크와 그리고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의 차이점뿐만 아니라 태스크 자체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돼 있어요. 교재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두 개의 차이점 여러분들 학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한번 돌려놓을까요? 태스크 어싱크 스트림 예제 돼 있는 거 예제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려놨어요. 예제만 돌려가지고는 마찬가지로 6, 7, 8 넣었습니다만은 8, 7, 6 순서대로 딱 넣을 겁니다. 그죠? 8, 6, 7, 8 순서대로 넣었죠. 그죠? 그리고 뭔가가 빠졌네요. 미디어가 아니라 미디어. 대문자로 들어가줘야 되죠? 요것도 에러네요. 태스크. 요것도 에러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지는, 요것도 미디어 컨텐츠에서 이것도 대문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미디어. 이것도 미디어. 안 그러면 동작하지 않아요? 미디어. 왜 동작하지 않느냐니까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소문자를 지금 대문자로 바꾸셨잖아요. 바꿔준 이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슬로우 캐시 파인더 여기서 보시면은 슬로우 캐시 파인더 아니라 설치죠. 설치 모듈 보시면은 요렇게 설치 포에 요렇게 돼 있어요. 이남 리듀스 들어 있잖아요. 리듀스에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값이 이렇게 미디어 요렇게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요렇게 하면 안 나와요. 요렇게 대문자가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이 파운드에서 제대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에요.
파운드 펑션. 파운드 펑션이 밑에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못 찾았네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교재는 이 소문자로 지금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재대로 하면은 이거 버그가 에러가 뜨면서 동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니까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죠? 이제 대문자로 바꿔줘서 돌려볼까요? 대문자로 바꾼 내용. 스트림 설치퍼. 지금 대문자로 바꿔뒀잖아요.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돌리면 이제 결과 제대로 나올 겁니다. 6, 7, 8, 6초, 7초, 8초 순서대로 나와요. 제대로 나왔죠. 이렇게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그죠? 그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음 예제도 볼까요? Safe Task Stream Search For. 그래서 Safe 하나 더 넣었어요. Safe 해서 요겁니다. Safe예요. Async Stream이고 Reject 타임아웃 된 것은 Reject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초를 넣었습니다. 25초는 이제 타임아웃 되니까 얘는 빠져나가고 10초가 타임아웃 시간이잖아요. 10초를 넘기니까 25초짜리는 빠져나가고 8, 7, 6 얘만 넣는 겁니다. 그죠? 얘와 얘도 미디어. 다 대문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미디어. 그래서 볼까요? 이 경우 이 경우는 태스크 스트림 설치포의 경우입니다. 경우이고 자 이거 다음에 이 경우는 밑에는 이제 세이프 쓸 태스크예요. 세이프 부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자. 자 결과 어떻게 되나요? 위에 거는 25초가 넘어서면서 이렇게 에러가 다 떠버렸죠. 그죠? 그런데 세이프 설치에서 여기서 한번 글러주면 있게끔 이렇게 리젝트를 넣었어요. 리젝트를 넣어서 코드를 돌리니까 물론 이것도 에러는 뜹니다. 에러는 뜨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가 나오죠. 아 우리가 아직까지 글을 안 넣었군요. 대문자를 안 바꿔줬습니다. 지금 소문자로 돼 있잖아요. 교재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요거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바꾸셔야겠네. 자, 다시 넣어서 돌려보자. 교재에 있는 내용 지금 parallel task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내용에 spawning, slow, dynamics, media contents 있고 그리고 여기 볼까요? Start load debugger. 여기 페이지 몇 페이지인가요? 15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미디어 소문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 소문자로 넣으면 동작 안 합니다.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나와요.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예제들도 다 마찬가지. 여기도 지금 미디어로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하면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고쳐줘야 되고 160페이지 그리고 190페이지 161페이지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이것도 다 에러타입니다. 이거 다 수정해 줘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을 다시 여기다 정리를 다 해 놓을 거예요. 167페이지부터 쭉 해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결과적으로 다 깔끔하게 다 잘 나왔죠. 자 그게 이 예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제 하나 더 볼까요? 세이프 설치 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좀 전에 봤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요 태스크 부분은 교재에 있는 내용 설명이 조금 난해하게 돼 있어요. 불필요하게 여기 있는 이 내용보다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 있죠. 요 미디엄의 엘릭스 파인딩 어싱크로너스 태스크 스트림 요게 훨씬 더 정리 잘 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